정부가 집중 투자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전문 육성 시설, 바로 K바이오 랩 센트럴 유치에 포항이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창업 지원 기관을 본따 한국형 바이오 산업 중심을 만드는 건데, 수십 년간 다져온 인프라가 장점인 포항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랩 센트럴 유치에 포항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를 비롯해 지역 대학과 의료계, 바이오 산업계, 연구기관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추진 전략에 따른 협력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바이오 랩 센트럴은 창업자들에게 공동 실험실과 연구 장비 제공은 물론 금융 지원도 연계하는 바이오 분야 창업 종합 지원 기관으로 정부가 약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랩 센트럴이 들어선 지역은 바이오 산업 도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함께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 등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바이오 벤처 입주 시설이나 최첨단 연구 장비와 연구기관, 우수한 생명과학 분야 전문 인력 등을 두루 갖춘 포항이 유치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유망 기술 발굴과 기업 연계 지원 등의 경험이 축적되고 있고, 40개의 바이오 벤처 기업이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가석기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고요. 또 포스텍에서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 시설과 인재입니다. 그두 가지를 우리 포항은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포항 못지않게 인프라를 키워가고 있는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정부의 정식 공고 전인데도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갖춘 인천과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된 대전, 바이오 분야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오송 등이 각축전을 시작했습니다. 비수도권으로 할수 있는 지역이 우리 포항이 유일합니다. 그래.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에 희망적인 산업을 배치를 해야 이 나라가 앞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거든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중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해 후보 지역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오는 2024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